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각종 수출 통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올해 우리 경제의 큰 과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세계적 자문 그룹의 조언을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 화웨이 등 특정 기업에만 적용됐던 대중 수출 규제.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개별 기업을 넘어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On export controls, we have to revisit the long-standing premise of maintaining relative advantages over competitors in certain key technologies. 대중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들의 시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시아 그룹을 찾았습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설립한 자문회사입니다. 렉슨 유 회장은 강도 높은 통제가 계속될 것이며 중국 역시 맞대응에 나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and many governments are looking much more carefully at high-tech sectors, and it's forcing companies to make different kinds of decisions.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Same holds true in other high-tech sectors. The reliance on China, my prediction is, it will go down, and companies will look to invest elsewhere.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다른 첨단 분야도 중국 투자는 피하란 겁니다. 서구 기업들은 멕시코, 베트남 등을 선택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안보에 국한된 게 아니라며 한국이 첨단 기술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